안녕하세요.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,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입니다. 오늘도 뷰잘 남녀가 돌아왔습니다. 안녕. 레오야, 아베다 하면 뭐가 생각나? 아베다 하면 역시 헤어 제품이지. 왜냐면 내가 좀 탈모가 와가지고 자꾸 좀 헤어 제품에 좀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. 아베다가 헤어 제품이 유명한 건 사실인데, 사실 스킨케어 제품도 되게 좋아. 아, 진짜? 이번 신제품이 바로 스킨케어 제품이거든. 잠깐만. 짠! 이건 얼굴을 혈액순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사지 브러쉬고, 요거는 페이셜 오일이야. 그럼 이름이 뭐야? 툴라사라 레디언트 올레이션 오일이야. 툴라살라 올레드라올레? 툴라살라 레디언트 올리에이션 오일이구나. 내가 더 잘하네. 내가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줄게. 그리고 얼굴을 할 때는 우리 약간 부종 남녀들이 하면은 굉장히 붓기 빠지는 데 좋겠다. 우리 이제 뷰잘 남녀 아니라 부종 남녀. 지금부터 이 페이셜 오일을 함께 사용해보자. 자, 짜드릴게요. 정말 가볍다. 빨리 흡수되고 너무 뽀송해. 완전 한겨울에 오일 쓰잖아. 근데 이건 자기도 내내 쓸 수 있는 오일일 것 같아. 근데 향도 너무 좋아. 아까 이 브러쉬랑 같이 쓰면 혈액순환에도 진짜 좋아. 이번엔 제가 짜드릴게요, 눈이. 좋아요. 나도. 이렇게 혓바닥에 지금 눌러서 흡수시킨 다음에 얼굴을 지그시 눌러주세요. 진짜 스파온 것 같아. 자, 그래서 다음 제품은 뭐지? 짜잔! 오, 나이스! 아이섀도우구나? 치크 팔레트예요. 아니, 이게 치크라고? 저는 이렇게 블러셔도 여러 가지 색깔로 할 수 있게 나오고, 하이라이터랑 쉐딩할 수 있는 제품이 같이 나오더라고. 너무 특이하다. 내가 좀 해줄까? 오, 레오 제이님께 제가 메이크업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주시는 건가요? 그럼 이것도 웨덴드라이야? 아는구만. 당연하지. 아, 맞아. 라스 제품이 물에 적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로 나오거든요. 스파처럼. 이걸로 그러면 더 청순하게 만들어 주실래요?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이 제품이 웨덴드라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반쪽은 드라이하게, 반쪽은 좀 웨트하게 한번 해볼 건데, 그래서 제가 오늘 브러쉬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. 이쪽이 매트한 쪽. 네. 조금 발색이 진하죠? 그리고 물을 적신 브러쉬로 바른 부분. 근데 제 생각엔 여기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약간 물들듯한 느낌이라서 약간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이라이터, 코랄, 핑크, 쉐딩하는 이 컬러인데요. 이거 이름이 나르시스트잖아. 나르시즘에서 따오는 말이란 말이야. 그치? 레오의 나르시즘 한번 뽐내볼래? 아, 나 너무 예뻐. 자, 이제 마지막 제품 나와주세요. 짜잔. 어서와. 메이크업 포에버의 신상 아티스트 루즈야. 아, 진짜 예쁘다. 무려 46가지 컬러로 나왔다고. 텍스처도 두 가지로 나왔어. 크리미한 텍스처랑 매트한 텍스처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텍스처에 따라서 골라 사용할 수 있고, 색감도 이렇게나 다양하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어. 끝에가 엄청 뾰족하지. 그래서 립라인을 그릴 때 되게 유용하대. 그거 나중에 뭉개지잖아. 그거 말고도 장점이 또 있어. 그치? 이게 얼마나 짱짱하게 밀착되는데요. 어디 보자. 찍어보세요. 엄청 잘 밀착되죠? 진짜 립스틱의 생명은 약간 텍스처인데, 텍스처 너무 좋다. 맞아, 이게 아까 내가 말한 두 가지 텍스처 중에 매트 텍스처고, 크리미한 텍스처를 한번 발라볼까? 바르니까 장난이 아니네. 그러니까 메이크업 브랜드로서 진짜 확실하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런 립 제품들인 것 같아. 잘 말하면 됐어. 빨리 발라보자. 우리 서로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해주는 걸로 해볼까? 그래, 난 누나한테 어울리는 천상 여자 스타일 골라줄게. 나도 그럼 레오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로 골라봐야지. 다 골랐어? 누나는? 난 다 골랐어. 나도. 하나, 둘, 셋. 짜잔! 장난하나 진짜. 너는! 나는 왜 세 개씩이나 골라줬어? 넌 아티스트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역시 아티스트라 다르네요. 세 가지 컬러를 지금 바른 건데, 컬러 어때요?
센 언니로서 약간 좀 카리스마 있거든요. 함부로 갈 때 추천합니다. 지금까지 메이크업 하는 남자 레오 제이였고요. 저는 뷰티풀 뷰티 에디터 박정희였습니다. 다음 달에 더 핫한 신상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달에 봐요. 안녕.